증시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환율, 유가, 금리, 소강 국면, 투자 전략 변환점인가?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뭐 날씨도 그렇고요. 약간 공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느껴질 때 대비를 해야 사실 변화가 오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오늘 타이틀이 조금은 과감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소강 국면이냐, 뭐 변한 시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 물론 뭐 얘기는 됐던 거죠. 지난번에 340억불에 이어서 160억불에 대한 2차 추가 관세. 네. 뭐 D-Day는 이제 9월에 있다고 그래요. 2,000억불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물론 유럽도 조금 뭐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이 왜 이렇게 뭐 지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 제목에서도 답이 나와 있듯이 네. 소강 상태인 소강. 거지. 그렇죠. 해소 국면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거지 안 좋은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슈들이 잠깐 넘쳐 있는 거지 그게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고 위든 아래든 뭐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제목에 나왔으니 우리 주제에 나왔으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 중국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중국 시장이 2,500포인트를 추가로 좀 뭐 깨지 않고 저점을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오히려는 지금이 중국 시장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봐줘야 된다. 물론 그 이후로 중국 시장이 조금 반등에 나서기는 했고 어제 무역 수지 역시도 굉장히 미국의 어떤 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수치로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어떤 게 안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조금 보고서에서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보고서에 나온 부분들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은 외적으로 조금 보여주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고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금리 인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뭐 경기 호황 국면을 맞아 있는 상황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3분기에도 뭐 GDP 성장이 5%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FED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9월에는 금리 인상 분명히 할 것이고 12월에도 만지작 거리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경기 상황에 맞춰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2008년도에 중국의 총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 정도였는데 현재는 30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 외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돈을 풀었기 때문에 싼 달러를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차입을 한 거죠. 중국 기업들이. 근데 그 부채의 어떤 가치가 이제는 달러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불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이런 상황인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가 살짝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근데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대출해 준 부분 그리고 일부 뭐 빚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1조 달러가 채 남지 않는 수준으로 넷도로 남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조 달러에서 실질적으로 3조 달러인데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하고 대출해주고 감안했을 때는 그렇죠. 가용할 수 있는 분들이 1조 달러에 불과하다. 뭐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 그렇죠. 1조 달러를 빌려줬기 네네네. 때문에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대부분의 일부 기업들이 일본의 어떤 은행들로부터 1조 7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들을 차입해서 뭐 해외 투자라든지 공장 증설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도 경기 부양을 끝내고 긴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빌려준 외화를 다시 니들 내놔라 그렇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환을 요구를 하겠죠. 7천억 달러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국 거네요. 중국 기업들이 그거를 과연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빠르게 상환할 네.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가. 네. 자, 그 부분은 이제 또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7월부터 이제 관세가 시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월달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런 관세 폭탄과 관련돼서는 중국이 크게 흔들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역 수지는 한 12% 이상 증가를 했다고 그러고 다만 소비자 물가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주식시장이 그 실물 경제보다 보통 뭐 3개월에서 6개월 선반영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그 작년, 재작년 저희가 사드 조치를 보면 사드 조치가 9월, 뭐 8월 내려지고 나서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사드 관련 주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꺾인 거는 그 다음 연도 1분기, 2분기에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이제 관세 조치가 나왔죠. 때문에 사실 7월 지표 정도까지로 관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의 실적들을 열어봤을 때도 중국이 타격이 없냐 있냐를 사실은 봐야지 정확하게 무역 관세 영향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어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그다음에 네. 위안화가 한 3개월 동안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6달러 대비 한 6, 7% 정도. 네. 그러니까 25% 관세에 대한 위안화 절하 효과, 위안화가 빠진 효과로 인한 그 무역 압박의 효과들이 조금은 약해진 부분들도 어느 정도 7월에 좀 반영됐다 이렇게 사실 볼 수 있고. 근데 분명한 네.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투자는 약간 심리적으로 선반영되는 부분들, 그 펀더멘털 모멘텀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실 이제 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얘기 됐던 얘기들이고, 2,000원까지 얘기 다 됐던 얘기들이죠. 둔감해지는 듯한. 그렇죠. 그러면서 8월 증시 확산,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 이제 날씨처럼 공기의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적 정책 투자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대형주 실적 발표, 뭐 SK하이닉스 실적 막 나왔지만 주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W게임즈 같이 네. 좋은 종목은 오르고요. 넷마블처럼 아니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있는 겁니다. 종목 장세의 네. 특징이죠. 그다음에 정책 효과들이 생깁니다. 5G 관련주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7월에 없었습니다. 네. 완전. 네.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의 또 투자가 정책이랑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기류 자체가 7월하고 8월은 분명히 지금 다른 기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별로 대응할 만한 장이 그래도 사실 8월 첫날 생겨나고 우리 시간에서 8월 달은 종목 장세로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다.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소형주는 예. 지금 실적 발표 안 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14일까지 대부분 그렇죠. 하죠. 14일까지니까 다음 주 월화까지 중소형주 종목 장세 분위기 이어갈 거며 9월 약간 찬바람 불면 남부 경협 움직임이라든지 여러모로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이나 미국도 사실은 그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슈들이 잘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도 9월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저께인가 CEO 간담회에서 3분기는 뭐 미국 경제 성장률 5%까지 뭐 주장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이제 운을 띄우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 시장에서는 7월보다 8월에 확실히 지금 현재 분위기가 공기 기류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네.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2차 관세 얘기 나오고 있고 뭐 9월에 2천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아유 지쳤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좀 어떻게 꿈틀꿈틀 해보자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아까 장 과장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처럼 환율이라든가 뭐 금리, 유가 이런 부분도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위안화의 이런 어떤 그 절하 효과 또는 뭐 중국에서는 사실 계속 절하를 하기에도 그렇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니들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이건 뭐 도저히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할 수 없는 시스템 같은데 지금 그 부분 얘기 한번 얘기하죠. 중국은 네. 지금 사실은 수출 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국의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2년 전부터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부터 중국이 해왔던 거는 내수 경기 부양. 그렇죠. 또는 뭐 다른 어떤 뭐 이 돈을 좀 이거 유동성 공급을 해서 또 환율 어떤 좀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그렇죠. 사용을 한 게 사실
전반적으로 거의 내수에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절하시킨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절하를 시킨 부분들이 아니고 어쨌든 네. 중국은 사실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마 있지도 않은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전방위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중국이 위안화 방어를 하고 위안화의 어떤 추가적인 절하를 위해서 절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또 달러를 빌려서 막는 그러니까 수합을 통해서 계속 막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 특히 중국 시장과도 많이 연동이 되는데 그 어떠한 그 트리거는 위안화의 절상이 나타났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게 시장이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말씀대로 시그널이 되는데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고 우리 시장도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조금은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알고는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 그 1980년대 90년대 그 플라자 합의 그 당시 상황에서도 조지 소로스가 일본 엔화를 가지고 네. 통화에 그렇죠. 전방위적 공격을 하면서 네. 큰 부를 잃었던 네.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위안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공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은 사실 돈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진 않거든요. 전방위적 공격을 하면서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를 시키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헤지펀드들은 눈에 보이는 게 뻔하거든요. 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위안화는 계속해서 평가 절하가 될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어떤 공격을 가세하고 있어서 사실 좀처럼 살아나기가 힘들어 보이는 상황까지 가 있다라는 건데 본부장 마무리 좀 맞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중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신흥국 전체 시장으로 조금 확대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신흥국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어떤 환율이 평가 절하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는 대비를 만약 분명히 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9월, 10월에 가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고 신문에 기사화되기 시작하고 위기감을 고조한다고 한다면 전부 현금화해서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속 좀 우리 장 과장님이 서치하고 체크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일부 코멘트라도 그렇죠. 해주셔야 되겠네요. 계속 말씀드릴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라도 사실은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접근하는 게 조금은 지금으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대형주 일부 종목들 뭐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뭐 다른 시크리컬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종목별로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엔터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지수와 무관하고 좀 가볍게 그렇죠. 치고 빠질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다 확인되는 부분들 확인이 될 때까지 그 시기까지만이라도 만약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시면 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부장께서도 아주 지금 뭐 그질그질 하세요 지금. 뭐.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좋은 측면을 또 짚고 가야 되지만 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사실 확실히 그렇죠. 그 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약간 또 공방이니까 네. 다른 포인트를 좀 두면 일단 위안화가 떨어지는 거를 트럼프로서 미국으로서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압박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안화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물론 조금 이리스크로 인해서 위안화 절하 효과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은 경기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니까. 근데 중국은 최근에 뭐 지준율 같은 부분들을 낮추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위안화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모습 에서 중국이 나름대로의 미국에 대응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개인 기업들의 어떤 저기 부채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아까 장가진 얘기했듯이 꼭 짚지만 아직 크게 뭐 너무 두렵거나 우려할 만한 정도의 포인트는 아니다 이렇게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뭐 공박이니까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미국의 네.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 해외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그 넓은 땅덩어리에 공장을 세우고 뭐 건물을 지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유치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표면적으로 둘이서 그냥 말싸움을 하는 것뿐이지 두 나라가 어느 그걸로 인해서 실리를 얻어가는 부분은 사실 크지가 않다는 거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실 뭐 거예요. 사실 뭐 미국에서는 뭐 지적 재산권 좀 보호해달라.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이 돼서 갑자기 무역 수지 흑자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네, 거죠. 네. 이런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요. 위안화 절하가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 그동안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던 해외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계속해서 유턴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부유해지고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어떤 절하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 네. 오히려 더 바라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통상 압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안화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유가 얘기 좀 해볼까요? 유가하고 네네. 또 금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유가와 관련돼서는 뭐 원유 수출 금지가 이제 이란이 그 11월 달부터 발효가 되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빠지는 이유를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 격화가 될지 네. 모른다라고 해서 WTI 기준으로도 지금 70불대가 무너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을 좀 더 낮은 가격에 또 우리 휘발유 가격이니 뭐 이런 것도 좀 낮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산 관세 이제 원유 포함한 부분들이 수요에 대한 얘기들 이슈도 있었고 중국의 미국이 지금 재고량도 시장에 기대한 것보다는 재고가 좀 많이 있으면서 하락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일단은 큰 틀에서 원유의 어떤 지금 움직임이 이게 뭐 미중의 또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빠지니까 사실은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개별 섹터나 종목들로 좀 접근한다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주는 일단 유가 떨어지면 그렇죠. 마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아무래도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되는 그렇죠. 그런 보여지니까.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정유, 케미칼 쪽에서는 유가가 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로 인해서 올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리스크로 좀 조정받았던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어쨌든. 미국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기준금리 9월에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한 번 더 12월 달에도 또 한 번 또 네. 하면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더 커지는데 지금 뭐 하는 총재는 고민에 휩싸이고 그렇죠. 잠을 못 이룬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양정책, 사실 부양은 아니지만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을 그렇죠. 때는 그 격차는 없지. 계속해서 네. 벌어지면서 네. 우리도 사실은 원화에 대한 어떤 하방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해외 자본의 어떤 유출로 인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금융 시스템 자체에 큰 어떤 충격이 올 그렇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IMF 때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외환 보유고 뭐 또 금융 시스템 그런 정도의 어떤 불안정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네. 총재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긴 하겠죠. 근데 뭐 대다수의 의견은 아마 8월 말에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한 번은 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9월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석 전에는 절대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때는 못 올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8월밖에 없는데 8월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를 마치고 오자마자 야 이거 빨리 경제 활성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여파. 그렇죠. 그러니까 SOC 자본은 이제 SOC 투자를 결정을 해서 네. 사실 네네네. 이제 시장에 어떤 돈은 풀기는 하지만 예.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그 효과가 반감되고 반감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서 거기다가 기업들 뭐 네. 투자하라고 독려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인데. 금리를 올려버려서 정부 정책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물론 독립성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시장이 앞서 우리 주제도 소강 상태.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미국이 지금 어제 트럼프가 이제 경제 간담회에서 CEO들한테 3분기는 5% 정도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오히려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나라나 뭐 주변국들 대비해서 속도를 좀 맞춰주면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빠져요, 그럼 또 예, 미국이 저 좋게 나온다면 그 부담이 사실 좀 더 커질 수밖에는 없을 거는 같은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 국내 이제 그 현 정부가 또 추진했던
뭐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자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서울 지역 중심으로 좀 집값이 네, 오르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네. 금리에 대한 좀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야지만 이게 부동산 어떤 대출로 인한 어떤 매매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좀 미칠 텐데 하여튼 금리에 대한 고민들은 있대. 어쨌든 우리도 기조가 예를 들면 8월에 안 올린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사실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한 분기에 대한 부분 우리도 금리를 할 수밖에 인상을 없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포인트는 쪽으로. 사실 미국은 어쨌든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렇죠. 우리 시장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관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결국은 언젠간 한번 네. 올려야 된다. 근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8월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의견 나눠주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금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금리를 올려야지 어쩔 수 있겠느냐라는 아하. 의견들, 뭐 금리 아 이렇게 이 모든 게 좀 부동산 때문이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나누고 계셔 주시고요. 네. 자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시장에서 그런데 아, 눈에 띄게 그 매도 강도가 최근에 좀 완화가 된 것 같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3,580억 원을 순 매수했고 지난 5월 말 이후로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사실 오늘 뭐 조금 네. 뭐 천억 넘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 외국인들의 기조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히스테리컬한 그런 어떤 그 순매도 기조는 좀 꺾인 게 아니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공기 변화일까요? 그렇죠. 네. 물론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저 얘기했던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또는 원자재와 관련된 유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사실은 이제 바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네.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전에 어떤 바닥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도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바닥을 형성해 준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해결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도 주식을 지금 사들이는 걸 보면 사실 낙폭화대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져하는 종목이 어떤 업종군으로 대부분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렇죠. 뭐 자동적으로 매수가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환호성을 지를 수 아니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한숨 돌렸다, 그렇죠. 정도. 한숨 돌렸다 네네네. 정도고 바닥을 조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한두 달 정도 또는 두세 살 때까지 뭔가 결과치가 나오기 아하. 전까지는 충분히 매매하기에는 네. 매매하기에는 적절한 시장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격적인 배팅으로 해서 이 시장에서 내가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기는 힘들고 네. 단순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두세 달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 게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쪽에서 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 어떻게 보고 또 그네들이 나름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숨에서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네. 뭐 환율이라든지 뭐 글로벌 분쟁이 아니라면 국내 지금 삼성전자나 금융주를 개별로 봤을 때는 매력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외국인들이. 대상 외국인이라면 사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회사채 뭐 가상금리 스프레드나 네.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그 외적인 환경에서 안정세가 약간 오는 시그널을 보이니까 국내 종목들 보면 다 매력적입니다. 8월 들어 산 종목들이 삼성전자, KB금융, 우리은행,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기아차를 매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거의 상위 탑 외국인들이 8월 들어 산 종목들인데 트로이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좀 그 소위 말해서 지수를 이끄는 종목의 섹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네. 트로이카 주를 중심으로 상위 종목들을 지금 8월 들어서 담는 거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8월 이후에는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는 섹터의 어떤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까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기관을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거는요. 너무 기관들은 일일비하는 것 같아서. 수익률이 너무 집착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뺐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오늘 뭐 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주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삼성그룹의 180조 투자. 투자. 네. 뭐 올 1월부터 나온 걸 감안하면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한 다섯 군데에서 총 311조를 맞습니다.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네. 1년 단위 또는 5년 단위 이렇게 있고요. 이제 돼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시의적절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어떤 투자의 방향성 그랬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업종 또는 종목 종목 네. 이제 또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비밀의 문을 열어주셔야죠. 네. 어쨌든 사실은 이제 뭐 삼성 이 그룹에서 이제 전 대체적으로 투자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자금 사실 반도체 쪽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신성장 동력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5G가 첫 번째로 그렇죠. 오늘 반응을 보이죠. 인공지능 네. AI 관련돼서는 사실 국내 종목들 중에서 저는 매력적인 종목을 찾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력적인 종목을 뭐 제가 좀 능력 부족해서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매력적인 종목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 같고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좀 집중해서 좀 지금부터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신라젠이 사실 21선을 너무 가볍게 뚫어버리는 모습을 네. 보고 사실 좀 두근두근했거든요. 네. 두근두근한 어떤 그 좋게 좋은 쪽으로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두근두근한 어떤 마음가짐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할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큰 장대 암봉. 그 무거운 주식이. 아, 그렇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쌈바, 쌈바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 대형주들이, 제약바이오의 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신라젠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하단에 있는 종목들 역시도 옆으로 횡보하는 중이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는 상승으로 좀 눈높이를 좀 맞춰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9월, 10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뭔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네. 뭐 신라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난 못 사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넥신도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있고 신라젠은 오늘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201선까지는 지금 6만 원에서 9만 원, 3만 원이 남아있으면 50% 상승이 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은 뭐 천천히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을 나름대로 그렇죠. 그리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엔터주들 SM 같은 경우는 오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지금까지 힘을 다 모아놔서 이제 나는 위로 갈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차트의 모양인 것 같아요.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서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관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최근에 담고 있는 종목들 중에 기관들이 엔터주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CG ENM이라든지 SM이라든지 그쪽으로 YG라든지 그렇죠. YG 엔터라든지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5G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엔터주 본부장님요. 네. 삼성 투자의 키워드를 보면 25조 하는 인공지능 5G 전장 부품 바이오 쪽이 핵심인데 한 개의 키워드 보면 휴머니스죠. 결국은 뭔가 자율적으로 인공을 통해서 하자. 휴머니스라는 키워드를 뺄 수 있죠. 사람 없이.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핵심적인 이제 분야가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없어요. 제대로 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종목은 없는데 음성인식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AI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인공지능 그 스피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에 지금 다 많이 쓰고 계시는. 여기 통신 3사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삼성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투자한 사운드하운드의 한국 언어의 솔루션을 또 제공하고 있어서 네. 사실 삼성 AI 투자 확대 관련주로 이미 묶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가 지금 어쨌든 음성인식 솔루션에 대해서는 국내 약간 1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분기 실적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건데 흑자가 나올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도 자율주행이니 하기 때문에 반도체 칩, 특히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6조에서 10조로 그렇죠. 확대하겠다고 네. 하고 있죠. 현대차에서도. 그렇죠. 삼성이랑 네. 이것도 같이 여기 최근에서 말씀드렸는데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콕피트 삼성이랑 올 초에 CES에 같이 출품을 했고 현대기아차 AVN 칩, 지금 비포 완성차에 들어가고 있는 텔레칩스가 지금 자동차 반도체 쪽 매출이 90% 정도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 부분의 중소형 중에서 1위인데 그다음에 자회사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칩스앤미디어는 아다스,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가 실적도 지금 1분기, 2분기 11억, 15억 하반기 더 좋아지는 추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고 네. 코롱인더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최근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하반기 리스크 제로인 종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반기에는 타이어 코드나 증설 효과로 매출이 늘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네.
CPI라고 하는 폴더블 스마트폰 세계 최초로 양산돼서 이제 생산 가동을 이제 9월 말부터 한다고 하기 때문에 코롱인더와 같이 실적이 좀 돌아서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삼성이 그 이미지 센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지 센싱과 관련된 부분에서라도 뭐 TF 팀을 만들어서 뭐 대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늘리겠다라는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센싱 같은 경우는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이미지 센싱이고 그 전기 신호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ISP 칩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제 보니까 사실 이제 한경에서 넥스트칩 관련된 네. 종목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던데 네. 삼성이 만약에 이미지 센싱,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AP 칩에 이미지 센싱과 ISP 칩이 통합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P 칩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용 카메라 쪽, 그러니까 삼성이 전장 부품 쪽에서에 대한 어떤 진출도 좀 확고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좀 수익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미지 센싱 쪽이 좀 커지게 되면 협력해서 ISP 시장 역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넥스트 칩에 대한 관심은 뭐 어제 뭐 추가로, 환경에서 네네. 추가로 환경에서 계속 얘기가 종목들이 좀 언급이 네.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좀 급등을 해서 근데 오늘 좀 하락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네. 칩 추가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열띤 공방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컨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증권 아부전본부 장시영 과장, 서동구 대표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